앞에 큰 산이 다랑시 오름이고요. 저 억새가 멋지게 보이는 곳이 아끈 다랑시 오름입니다. 제가 오후에 일정이 없었으면 여기 한번 올라 보겠는데, 예, 다랑시 오름 해발 115m. 여기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정생하면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쪽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예, 등산로 입구에 들어섰는데요. 저기 안쪽으로 올라가는 그 행렬이 보이시나요? 예,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한 10분, 15분 그 정도면은, 예,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드네요. 예,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옥사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정상에 가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좋겠죠? 예, 아끈다랑시 오름의 정상 부근인데요. 이렇게 옥새밭이 떠나는 가을에 아쉬워 하고 있고요. 멀리, 예, 저기, 보이시나요? 그냥 제주, 시가지는 아니지만은, 예, 저기 풍력발전소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여기 정상 부분에 왔더니 웬 동백나무는 아니라 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예,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예, 저쪽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나무를 돌고 돌아서, 이 나무도 한 100년은 넘어 보이네요. 예, 그럼 계속 전진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억새 숲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여러분, 온통 억새예요. 멋있네요. 저 앞에 억새도 흐르는 것들이 방금 보였는데, 역시 사람의 눈이 제일 좋죠. 직접 구경 한번 와봐야 된다는 거. 예, 저는 이쪽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야, 장관 아니나 여기. 야. 온통 억새밭입니다. 저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기도 멋있긴 한데, 오늘은 이 작은 오름에 오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저게 다 무밭들인 것 같고요. 저 푸른 것들이 무예요, 무. 예, 아끈다랑시 오름의 정상 부근인데요. 뭐 딱히 정상이라고 할 부분은 없고요. 굉장히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에 정말 그꼭 와봐야 할 장소로 추천을 해주신 분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억새밭.
제가 보령에 갔을 때 오소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도 녹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여러분들이 억새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저는 오늘 이 억새밭들처럼, 아, 정말 그 인생 한번 억세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강하게 살아야지, 예, 살아남는 시대니까요. 인생 한번 억세게 한번 붙여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